선대위 공식 출범 후에 첫 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회의입니다. 오늘로 D-24인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본선이고 더 이상 연습 경기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 플러스 알파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고 이익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의 200석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대표에 대해서 해고하자라면서 공공연히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겨우 한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고 진짜 목표가 드러난 겁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와 야합한 세력들이 지난 4년간 입법 독재하면서 얼마나 오만하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 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서 난장판을 펼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더욱 국민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에 올인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통과시켜가면서 지난 4년간 입법 독재를 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총선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입법부를, 국회를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만든 난장판을 심판하는 국회 심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비판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열심히 일할 후보들을 내세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표의 묻지마 방탄에만 올인할 후보로 친명 일색으로 다음 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배우자인 배우자 비서를 한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더 이상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그리고 전진 세력입니다.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범죄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입니다. 우리는 소수 여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규모 세제 지원을 하는 K-칩스법,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는 1기 신도시의 특별법,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줄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존속을 3년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그리고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만들 우주항공청법도 통과되었고, 그래서 두 달 뒤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나같이 국민이 처한 현실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진하겠다는 입법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조금의 의성만 더 있었다면, 21대 국회가 이런 일당 독재로 운영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이뤄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동료 시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출산 대책, 의료개혁, 이민정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입니다. 후진 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만큼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본인 방탄을 위한 조국 세력,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격하는 통진당의 후예 세력까지 과거보다 더욱 독해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임기 4년인 차기 국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세력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선거가 4월 10일 선거입니다. 정치개혁 세력, 미래지향 세력,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는 세력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범죄 연대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